왜요?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. 안 넘어가. 부대 끼면 이것 좀 먹어봐요. 응?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신메뉴인데 매장에서 완전 반응 짱이에요. 회장님, 회장님도 좀 드셔보세요. 고맙다.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색도 안 하고. 부모로서, 오너로서 면목이 없구나. 아니에요. 전 괜찮습니다. 아무것도 모를 때 이사님 보조로 입사해서 이제는 이런 신메뉴까지 혼자서 척척 만들고. SC는 저한테 엄마 같은 곳이에요. 걸음마부터 날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쳐준.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, 회장님. 고마워요, 이사님. 너 갑자기 왜 그래? 누가 보면 멀리 떠난 사람인 줄 알겠다. 아무리 SC가 골드맨에 넘어가도 너 같은 인재는 함부로 못 잘라. 그럼요. 자른다고 잘릴 제가 아니죠. 회장님,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힘내셔야 돼요.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.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그래, 아직 한 시간이 남았구나.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. 루리야, 기적은 동화 같은 데서나. 이사님이 그랬잖아요.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고. 난 믿어볼 거예요. 진심은 통한다는 거. 괜찮네. 기자들한테 뿌려요. 내일이면 골드맨이 SC를 인수했다고. 경제면이 도배될 겁니다. 자, 그럼 캐빈이 무너지는 걸 보러 출발할까요?